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주간 운세입니다.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의 운세에 대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10가지 천간의 입장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일주일에서 용량이 좀 많아요. 양이 좀 많은데 타임라인을 좀 달아주세요.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이나 챗방 매니저분들, 제 운세 영상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본인 일간만 달고 가셔도 감사하지만 좀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값부터 좀 달아주십시오. 다른 방법은 아시죠? 네, 달아주시면 댓글 참여도 되시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날짜 중에서요, 3월 20일이 바로 춘분입니다. 춘분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미리 검색을 해놨고 영상으로 지금 보실 수 있도록 좀 화면에 보이실 텐데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양력이고요. 이때가 춘분입니다. 춘분 한번 볼까요? 춘분이 무엇이냐? 지금 위키백과 출처로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24절기가 있어요. 사주는 절기로 봅니다. 태양의 환경이 0도가 되는 때, 3월의 중기이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짜. 이때가 춘분입니다. 2월 4일에서 5일이 보통 매년마다 입춘이 돌아오고 그리고 2월 19일에 이번에는 우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3월 5일 또는 3월 6일에 매년마다 경칩이 들어와요. 개구리가 개골개골 운다. 그리고 3월 20일, 요번에 양력으로 춘분이 들어왔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졌다는 것은 이제 곧 다가오는 더위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고, 진짜 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4월 4일에서 5일마다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또 들어올 거예요. 예, 그때는 또 청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정도만 알아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볼까요? 우선은 경자년의 기묘월이라고 하는 이 연과 월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위에 있죠. 경자년의 기묘월. 이 경자년은 냉기가 가장 추운 시기예요. 이 자가. 왜냐하면 겨울은 해자축이잖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자축이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판사하는 거잘 보이시나요? 이때가 겨울이 가장 추워요. 겨울이 가장 춥고 상반기는 임수의 영향이 있고 하반기는 계수의 영향이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는 지금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묘월입니다. 기묘월은요. 앞다니가 갑목이 10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을목이 20일이 있습니다. 3월 5일에서 약 6일 정도가 경칩이죠. 매년. 네, 이번에도 당연히 경칩이 지나쳤고, 또 그때보다 갑목에 영향권이 있었죠. 이거 이제 거의 저희 졸업했어요. 이제 을목이 들어온단 말이죠. 을목이 들어왔으면 당연하게 모든 일간들이, 갑부터 임계까지, 10가지의 천간에 해당하는 저희 사람들이 이 을목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당연히 기토도 받고 경검도 받지만, 이 지지에 있는 자묘의 형, 서로 이렇게 편한 글자 관계는 아니에요. 자묘가 형이라는 관계가 놓이거든요. 형충파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올 상반기는 현재 좀 시끄럽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쭉 적어놨어요. 무오일, 기미일, 경신일, 신금일, 임술일, 개해일, 갑자일이라고 해서 쭉 적어놨는데 이게 3월 16일, 이게 3월 17일, 이게 18일, 19일, 20일. 이때가 춘분입니다. 그리고 개해일, 이때가 21일, 그리고 22일입니다. 요두 날짜만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죠. 네, 앞다니는 월화, 수, 목, 금. 이렇게 주중입니다. 그러면 무월부터 임술일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잘 들으셔야겠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종이에 몇 가지 멘트만 좀 적어놨거든요. 워낙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처럼 이게 제가 화면 보면서 그냥 바로 따다다다 하고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용량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좀 중간중간 제가 컨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방송이다 보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고요. 한번 볼게요. 지금 우선은 경자년의 김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무오일을 한번 볼까요? 무오일을 볼 텐데 순서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날짜를 제가 먼저 적어놨어요. 그런데 각 일간별로 하기 때문에 먼저 갑목부터 할 겁니다. 갑목은요, 갑자일주라던가 갑인일주, 또 갑진일주, 또 갑오일주, 갑신일주, 또 마지막으로 갑술일주 이렇게 여섯 가지 보통 일주들이 있어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게 갑목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의 이 상생표인데요. 상극을 아시는 분들 혹은 아직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 동그라미를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갑목일간 분들께 우선은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무오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성이 바로 토의 자리거든요. 일단 월요일입니다. 출근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오일에는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갑목일간 분들께 사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편재라는 것은 이동을 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싱글분들께는 오늘 이성운도 떨어지고 또 전반적으로 갑목일간 분들 남녀 모두 통틀어서 발이 묶이고 교통편도 발이 묶인다는 뜻이에요. 예, 이동이 막힌다는 뜻이 됩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일이 좀잘안 돼요. 진척이 잘안 되시고 금전은 또 마찬가지. 현금이 바닥이 나서 힘들 수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당장 공과금이라든가 뭐 월세라든가 은행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셔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갑목일간 분들께서 좀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에 대한 지적사항도 월요일 출근을 했는데 계속 막히는 거죠. 방해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환경지가 사지라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막힌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갑목일간 분들께 좀 고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요. 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좀 고비가 되겠죠? 사지니까. 그러면 17일 한번 볼게요. 17일은 정재가 들어왔어요. 예, 기토가 들어왔으니까 정재가 되겠죠, 여기. 그리고 임묘지입니다. 이 미에서 가라앉는 글자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물론 갑목도 임묘를 합니다만 여기서 임묘하는 글자가 또 있어요. 계수가 또 임묘를 합니다. 갑목 입장에서 계수는 바로 인성이죠. 예, 그래서 월화가 연달아서 좀 고비가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에 놓이는 것이 바로 3월 17일 화요일에 해당하는 운입니다. 정재는 이것도 역시 변화이긴 합니다만 고정적인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지출을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출이 내가 아낀다고 해서 돈을 안 쓴다기보다는요. 쓸 돈이 좀 바닥이 난 상태라 그랬잖아요. 월요일 날. 그래서 화요일도 금전 흐름이 역시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역시 일에 대한 흐름. 재성은 내가 일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막히겠다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사지 임묘지의 월화가 또 이제 번잡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 목을 또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차차 이틀 동안 금이 들어옵니다. 18일은 보시면은 지금 경신일입니다. 경금은 편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 금이 여기 있죠.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갑목일간 분들께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18일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갑목일간 분들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관성이 남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이라고 하는 또 해석이 되거든요. 자식이 있는 분들. 내가 남자 갑목일간 분들인데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 아이가 아들이에요. 예, 그 아들에 대한 진로 적성이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학과 공부를 원래 이쪽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다른 과로 바꾸겠다. 혹은 공무원 준비를 꾸준히 했던 아들 자식인데 갑자기 이걸 관두고 다른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날인 거죠. 이 수요일이.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되냐면 본인의 일하는 지금 직장에서의 커리어 관련 일들,
명예에 관련된 일들,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갑자기 끊어집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내가 다른 직장을 급하게 알아봐야 하는 일이 수요일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간목일간 분들께서. 그리고 19일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정관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퇴지 환경에 놓이게 돼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남녀 공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 아이에 대한 부분이 좀 불안해지고 시시각각 계속 뭔가 학교에서 메시지가 올수 있어요. 또 아이가 없는 분들, 그냥 싱글 분들, 이제 결혼도 안 했고 그냥 일반적인 갑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일이 계속 변화가 많습니다. 아침에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부서 이동 개편이 있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시간 약속을 분명히 오후 2시, 3시 이렇게 회의를 잡아놨는데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한다고 했다가 취소한댔다가 뭐 심한 경우 막 10분 단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게 일단 두고 보자 이렇게 막 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일이 돌아가게끔 뭔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요일, 목요일 둘다 갑목일간 분들은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요일까지 그 상황이 계속되니까요. 수요일보다는 목요일이 좀더 심할 것 같고 수요일은 급격한 변화가 들어올 거고 목요일은 급격한 변화는 아닙니다만 계속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만약 수험생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대학생이고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갑목일간 분인데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개강을 언제 한다고 했다가 이번 주에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정보 발표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하루 안 지나가지고 또 공지가 또 번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내용으로. 이게 좀 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 임수리를 한번 볼게요. 3월 20일이 임수리인데 이때 춘분이라고 했어요. 임수는 인성, 즉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약속을 한다거나 혹은 아까 개강이라던가 어떤 공지, 회사에서의 공식 일정들 이런 것들이 그제서야, 금요일쯤 되어서야 이 술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좀 도움이 들어오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운이 들어오고, 정신없었고, 번잡했고, 계속 뭔가 뺑뺑뺑뺑뺑뺑 돌았어요, 상황이. 그런데 금요일에는 안정화가 돼요. 드디어 뭔가 확정이 되고, 날짜는 언제쯤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다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이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고, 월요일, 화요일은 진전이 없었고요. 진전이 없었다가 변화가 많았다가 금요일은 확정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부모님에 대한 상황들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원거리로 떨어져 계신 지금 독립 중인 상황인 갑목분들께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소식들을 또 안정적으로 아, 이제 괜찮으시구나라고 이제 걱정을 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많이 보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토요일은 21일입니다. 이 21일 때는 개수가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이제 해수니까 개해일,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갑자기 외부 약속이 많이 잡힐 수가 있어요. 연락도 많이 들어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갑목일간 분들께. 잘 지내냐? 뭐밥 한번 먹자. 요즘 좀 어떠냐? 뭐 어디에 좋은 일이 생겼다. 혹은 뭐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제의 연락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연락이 오고 만나자. 뭐 언제 약속을 잡자. 혹은 면접을 잡읍시다. 이런 메일이라던가 이메일 메시지, 또 전화통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일 한번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월화, 수, 목, 금, 토, 일. 이제 마지막이죠. 갑자일은 갑목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요. 갑목에게 같은 글자니까.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특히 친구라던가, 가족,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함께 동거하는 동거인일 수도 있어요. 꼭 이제 친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룸메이트 같은 개념이죠. 기숙사에 계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쨌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인들, 이분들께서 나에게 떳떳하지 못한 말할수 있고 또 평상시 답지 않은 뭔가 감추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어서 이럴라 조금 기분이 찝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갑목일간 분들의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일주일간의 운세였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새로 제가 열게요. 을목을 봐야 되거든요. 보이실까요? 이번에는 을목을 한번 볼게요. 을목 입장에서 보는 16일부터 20일까지의 부분입니다. 우선은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까지가 있고 20일이 춘분입니다. 낮과 밤이 같을 때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중이고 이때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됩니다. 그러면 을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월요일, 화요일이 모월과 김일 차례대로 재성이 들어온 하루거든요. 재성이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무오일은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변화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바빠요. 금전운이 갑자기 업이 됩니다. 을목분들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보시면, 월요일은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이 무오일은 내가 굉장히 바빠질 것 같고, 그냥 바쁜 정도가 아니라, 외부에서 수입도 들어옵니다. 수입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아예 통장 잔고가 말랐다라고 친다면 이때는 이제 못 받을 돈도 들어오는 부분이고 고정적인 뭐 그게 100원이던 1,000원이던 2,000원이던 일단 내 통장에 남는 돈이에요. 내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밖에 나가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은행에 가시는 일도 있겠고 혹은 그동안 밀렸던 출장들 국내 출장 위주로, 아니면 외국에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동안에 그 풀리지 않았던 이동들, 교통편들, 이런 것들 풀려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발이 묶였던 게 풀립니다. 한국으로 못 왔어요, 그동안. 근데 한국에 오는 비행기 편을 겨우 구한 거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이동이 됩니다. 특히 월요일은 바쁩니다. 내가 움직이는 운도 들어왔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건너는 운도 생기고, 연락도 엄청 들어옵니다. 그게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한번 볼게요.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을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기미일의 이 미가 양지가 됩니다. 주변에서 이제 본인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좀 제공을 해주신다거나 지원을 해주러 들어와요. 특히 이때도 수입원이 있습니다. 이때 수입원은 월요일보다 더 큽니다. 월요일에는 을목일간 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만 하시고 큰 금액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화요일은 좀 달라요. 기미일이잖아요. 이 화요일 때는 조금 덩어리가 큰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좌에. 받아야 할 돈을 그동안 못 받으셨는데 갑자기 미수금이 훅 들어온다거나 또 연봉 협상이 그동안 이제 겨울 동안 잘안 됐어요. 좀 미뤘다가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은 그때 급여를 넣어줄게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17일에 은행에서의 어떤 일이 해결이 돼가지고 원래 15일에 받아야 하는 돈이 17일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16일, 17일이 연달아서 이게 수입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들어올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17일은 좋은 날입니다. 을목일간 분들께 돈이 들어오는 날이고 15일에 돈을 받는 운도 있었지만 17일에 받는 돈이 훨씬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요. 금액 규모조차도.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이틀 동안 금이 들어오는데 경금이 우선 수요일에 들어와서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일, 또 사업장에서의 본인의 그 역할이
좀 그동안 지지부진하셨던 분들께서는 수요일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승진에 관한 언급을 들으신다거나 혹은 주변 동료들에게 평가가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분야에서 활약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수요일에 외부 언론에 이제 발표가 나는 거예요. 뭘 개발을 했다거나 뭔가 발명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체 사회에 굉장히 환원이 될 만한 좋은 일을 하셨다거나 그래서 수요일에는 을목일간 분들께 좋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일이죠. 19일 목요일입니다. 이때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환경이 놓이게 됩니다. 직장을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목요일에 절지는 끊어졌다가 다른 방향으로 다시 새로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정 기관이나 특정 대상자에게 괴롭힘을 당하셨던 분들, 혹은 질병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아파서 휴직을 하셨다거나, 아파서 해당 집단으로부터 격리가 되셨던 분들, 이분들은 목요일에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묶였던 부분에서 해방이 되고, 도둑질 당했던 물건들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혹은 되찾을 수 있는 날도 목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임술일입니다. 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낮과 밤이 길이가 이제 같아지는 날이죠. 이때는 정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지는 술일이기 때문에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 술에서 임묘하는 글자가 또몇 개가 있는데 을목도 있고 병화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무토도 있죠. 병화가 왔으니까. 두 개를 이제 항상 같이 보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임묘가 되는 날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모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술일은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을목일간 분들께서 임묘지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약속을 했던 일이 이날 완료 처리가 되지 못하고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해요. 뭔가 방해를 받아서 혹은 또 어떤 일이냐면, 시험을 치셔야 하는 분들, 학생분들이 아마 해당이 되시겠죠? 공부를 해서 지금 시험을 쳐가지고 뭔가 빨리빨리빨리 뭔가 지금 반영을 되셔야 되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시험일에 대한 또큰 방해를 받아요. 20일 날 어떤 일이 생겨서. 외부의 어떤 방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다음 주로 넘기자 혹은 다음 달로 넘기자라고 해서 공식적인 일정 자체가 시험도 다 해당이 되죠. 공식 일정 자체가 지연이 될수 있습니다.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게 금요일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운이 약하긴 합니다만 또 보겠습니다. 21일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약속이 펑크날 수 있어요. 또 약속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말 맞이해서 하시기로 하셨던 여러 가지 행사들 취소될 수 있습니다. 22일이 이제 또 갑자일이죠. 이때는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본인 친구 혹은 함께 일하는 회사 사람들 이분들께서 아플 수 있어요. 혹은 병원에 가셔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약국에 가셔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약국보단 병원이 좀 확률이 높고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나마 주중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누군가가 아플 수 있고, 나와 거리가 좀 있는 분들. 아마 밑에 있는 직원이거나, 아니면 위에 상사가 아파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아, 나 일요일인데 연락해서 미안한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월요일 출근을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통보나 연락이 일요일에 올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을목일간 분들께서 해봤고요. 을목까지 해봤고요. 이제 병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병화죠. 병화분들은 일단 여기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이게 주말이고, 이게 주중이고요.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우선 월요일날 출근하시게 되면 무호일을 맞게 되실 텐데, 이게 이제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날 직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가 나에게 대든다거나 아이와 말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아이면은 자제분들이라고 제가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출근을 하자마자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본인이 사장이든 사장이 아니든 내가 좀 나서야 하고 내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일이 생기고 본인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밀어붙이고 몰아세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는 편이 필요합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제 화요일 기미일이에요. 기미일 때는 상관이 들어온 날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본인이 어떤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아래 직원들에게. 근데 그게 평상시 같았으면은 반박 당할 수 있죠. 그건 부당합니다. 혹은 뭐좀 너무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반론이 들어오고 이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의견을 내놓을 텐데 이날은 그렇지가 않은 게 본인이 좀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힘이 실려요. 본인에게 아부를 떠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내 말이 파워가 생겨서 이 말에 누구도 아무도 대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라던가 또 예, 글 쓰시는 분들, 예술인들, 연예인분들, 운동선수 이런 분들은 해당 병화일간 분들이시라면 화요일에 아주 잘 풀립니다. 이날은 운이 업이 되는 날이라서 특히 내가 하는 대로, 나 자신이 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는 거죠.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내가 휘두르는 이 방망이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화요일은 선의의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편이 필요해요. 본인의 말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 말이 또 힘이 실렸기 때문에 잘 쓰면은 좋겠지만 나쁘게 쓰시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비수를 꽂을 수도 있는 힘도 세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요일로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죠. 금이 이틀 동안 들어옵니다. 경금이 들어온 날 18일을 보겠습니다.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때가 수요일이고요.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남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내 여자친구나 혹은 본인의 부인 아플 수 있어요. 건강 챙겨주시고 그리고 금전운이 좀 다운되거든요. 돈을 써야 하는데 쓸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쓰셔야 되는데 90만 원밖에 없어서 조금 힘들 수가 있고 혹은 어디 출장을 가셔야 하는데 거기 출장비가 좀 모자란다거나 해서 아주 본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이거는. 출장 갈 정도의 여유 비용도 없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융통을 못해서 좀 쩔쩔맬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재성이 들어왔고, 이제 환경지가 병재에 놓였다 그랬잖아요. 특히 편재예요. 크게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자친구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하셨다면, 부인 혹은 아버지가 될수 있어요. 친아버지.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볼까요? 목요일은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현금이 특히 오늘은 떨어져서 힘들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써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에게 얼마 좀 빌려줘라고 해서 융통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이동을 하시기로 했던 인사 이동, 예정된 것들. 이 예정된 인사 이동이 갑자기 무효가 될수 있어요. 취소가 된다거나 무한정 보류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본인을 안 챙겨주는 거죠. 이동이나 예매가 막힐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기로 하셔가지고 비행기라든가 배를 예매를 하셨고 아니면 기차를 예매를 하신다거나 숙박업소를 이제 예매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효 처리가 되거나 환불을 강제로 당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 취소가 돼서. 그게 목요일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월 20일 보겠습니다. 3월 20일이 임술일입니다. 낮과 봄이 같아지는 날이고 이때 관성, 그것도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목요일날
아, 이게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본인의 직장에 관련된 일들, 사업에 관련된 일들이 사면초가 막힐 수 있어요. 어떻게 막히냐면, 방해도 많이 받고, 또 원래 이 날짜에 하기로 했던 어떤 기한일, 어떤 일의 기한, 그리고 마감일자, 이런 마감일자가 있었는데,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기보다는 어떤 전산장애가 일어난다거나, 뭐 서버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홈페이지가 뻗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손을 떠난 일이 생겨요. 이 기간하고 기한하고 마감에 대비해서. 내 손을 떠난 장애나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 또 미뤄져요. 그래서 주말은 아주 꿀꿀하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한번 볼게요. 이제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21일은 개의일, 토요일, 그리고 이날은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좀 세게 생계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건이 좀 커서 토요일에는 좀 다른 생각하시고 시장 조사하러 다니실 수도 있어요. 사이트에서 이제 이직할 만한 회사를 찾으신다거나, 혹은 방향을 좀 다른 곳으로 바꿔봐야 할까라고 해서 뭐 투잡을 좀 고민을 해보신다거나 이런저런 좀 고민이 많아지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일 볼게요. 일요일입니다. 이때는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날 대화하시는 모든 분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병화분들에게. 다음에 밥 먹자. 이 상황이 종식되면 밥 먹자. 구체적인 어떤 날짜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언제 내가 갖다 줄게? 그거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냥 언제 할래요? 언제 밥 먹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한 이야기들, 그리고 대화를 해봤자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실속 없는 대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병화분들이 좀 에너지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요일은 핸드폰을 꺼놓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도 보지 마시고 그냥 어디 좀 잠수 타세요. 쓸데없는 일로 본인에게 연락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병화까지 했고요.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입니다. 역시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주중이고, 이때 개일과 갑자일은 21일, 22일 주말입니다. 임술일이 바로 춘분이라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16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일 월요일입니다. 출근하셔야죠. 월요일이잖아요. 무오일입니다. 우선 정화분들께는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여기 이거거든요. 상관 식신 자리가. 환경지로는 월요일에 걸룩지 환경이 되게 됩니다. 내가 엄청 챙겨야 하는 직원이 있고 일도 막 여기저기 펑크 나가지고 본인이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고 이 일이 그런데 아주 잘 풀려요. 완벽하게 이날은 힘은 들어도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날이에요. 월요일이. 심지어 어떻게 그것까지 해요? 이러면서 주변에서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도움까지 내가 안 받아도 일을 집에까지 들고 가지 않고 완벽하게 해놓고 갈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주변의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지켜보는 눈도 많지만 잘할 거라는 거. 이게 또 내가 세게 말하잖아요. 그게 세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말했는데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월요일은 중립적으로 일하실 거고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일하시지 않을 거고 심지어 멘탈도 아주 완벽합니다. 정화분들. 그래서 주변에서 상당히 월요일에 반짝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하루예요. 좋은 날이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끝났으니까 화요일 한번 보겠습니다. 기미일입니다. 기미일은 식신이 들어왔고 정화분들께서 또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식신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부리는 재능이기도 하고 사업성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관대지라는 것은 내 눈이 좀 이제 맞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 완벽한 선택이 아닌 거죠.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닌 거죠. 뭔가 하나 부족한 2% 5% 부족한 선택이 될수 있어요. 화요일 날 했던 일들, 화요일 날 하게 되는 일들,
경험 부족에서 어떤 일에 대한 판단 미스를 할수 있기 때문에 화요일은 너무 과감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되도록 연장자의 조언 참고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였는데. 실수가 나올 수 있다. 혹은 손해를 또 끼칠 수가 있겠죠. 조직에게. 그게 화요일입니다. 조심해서 일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수요일부터는 이틀 동안 금이 들어옵니다. 수요일 볼게요. 경금이 들어왔습니다. 정재가 들어왔고요. 재성이 여기 있습니다.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남자분들께서 정화분들인데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부인이 혹은 결혼을 안 하신 분들한테 여자친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감추려고 하는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은연 중에 비유해서 말을 돌려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또, 기존에 여기서 같이 일했던 사람, 뭐, 사내 연애 중일 수도 있겠죠. 같이 일했던 사람이 거의 내가 이성적으로도 좋아했던 사람인데, 짝사랑 중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이 수요일에 조직을 떠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별회를 열어야 하는 날도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죠. 신유일 보겠습니다. 신유일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금전운이 아주 좋아요. 계속 금액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이날. 금전이 들어와요. 신유일에. 이따 목요일입니다. 복권을 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쿠폰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메신저로 선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할수 있죠. 온라인 너무너무 잘돼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지인의 선물 사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뭐좀 드시라고 상품권이 날아올 수도 있고 커피 쿠폰 혹은 용돈 같은 거 이렇게 송금이 될수 있어요. 기분 좋은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중은 참 행복한 날이 될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금요일을 한번 볼까요? 금요일 보시면 임수일이죠. 임수일은 충분이라고 그랬고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네, 수가 여기 있죠.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커리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굉장히 좋습니다. 정화분들. 금요일이 가장 운이 좋을 것 같아요. 양지라는 것은 절대 양의 양이거든요. 연애가 잘안 되셨던 분 있을 거예요. 정화분들 특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이날 금요일날 불금의 데이트를 좀 기획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해서 남자친구 없어요. 외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봄이잖아요. 꽃이 파릇파릇 막 분홍색 꽃도 올라오고 개나리 진달래 지금 막필 때죠. 물론 이제 저희는 현재 상황 자체가 밖에 외출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거창하진 않고 소개팅 자리를 좀 마련해 보신다거나 데이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을 누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애인이 없는 분들 금요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구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금요일에 데이트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토요일은 또뭔 구설수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뒷담화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말 속에 본인의 이야기가 녹아서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책 잡힐 일안 하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또 갑자일 이제 일요일이죠. 이날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약속이 갑자기 깨집니다.
깨고 싶어서 깬게 아니라 깨져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일요일인데. 중고 물품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다거나 차단을 한다거나 또는 소개팅을 했던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남녀 구분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분들이 일방적인 어떤 이별을 통보를 해서 이성과의 이별도 잡혀 있어요. 또 부모님하고 그동안 계속 임시적으로 어떤 관계, 함께 이제 거주를 했던 관계라면은 이날 본인의 부모님하고도 잠깐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 집을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 일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정화일관 분들 이렇게 또 진행을 해봤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무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무토로 가볼게요. 역시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입니다. 여기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가 주중이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나눠집니다. 그리고 20일이 바로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일 직장인분들은 출근을 하시겠죠. 출근을 하시는데 무토분들께서는 이날 첫날에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좀 알력 다툼? 권력 다툼?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업무적인 일 때문에 회의실에서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언성이 높아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시는데 본인만 계속 그 일을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다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주변의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본인 빼고. 근데 본인은 아니다. 해볼 만하다.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나서서 월요일에 조금 분위기가 격양될 수 있습니다. 네, 무토분들이 추진력만큼 확실하시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감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17일이 화요일이에요. 이때가 이제 월요일이었고요. 화요일날 운 한번 보겠습니다. 기미일이거든요. 기미일은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의 동료, 옆에 따닥따닥 붙어서 일하는 팀원들, 이분들께서 단체로 본인하고 어떤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먼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일에 대비를 한 증서에 사인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보험 증서도 될 수가 있고요. 이건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유리한 계약이죠.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60대 40이 정도로 본인에게 유리한 일에 대한 계약서를 쓰게 될수 있습니다. 혹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일에 대해서 실수를 했는데 화요일에는 이 직장에 있는 계신 상사나 아니면 내 선배라던가 아니면 내 후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본인의 일을 수습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요일도 좋은 날이죠.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경신일. 이날은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싱글맘이거나 아니면 이제 워킹맘 혹은 직장에 이제 다니시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아이들이 건강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막 감기에 걸릴 수 있고 아니면 감기 아니더라도 뭐 장염에 걸린다거나 식중독이라던가 아니면 좀 몸살이 난다거나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내 아이가 아플 수 있는 날,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요날 조금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 또 직장에서의 일이 수요일에는 좀 시스템적으로 잘안 풀릴 수가 있어요. 원래 좀 빨리빨리빨리 돼야 하는 날인데 그일 자체가 현재 사회적인 어떤 일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계속 막히는 거죠. 방해를 받는 거죠. 수요일에. 시스템 자체가. 내가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수요일날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단계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외부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 그게 수요일입니다.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전산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물류 쪽에 폭증 있잖아요, 업무량이. 그래서 수요일에 일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수요일 좀 고비가 될것 같고요. 이제 목요일날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무토일간 분들께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본인의 일처리 능력이 이날 목요일에 진짜 잘안 풀릴 수 있어요. 평상시 잘했던 일이 오늘 잘안 되는 거예요. 집중도 잘안 되고, 시시각각 다른 생각 들고, 또, 아까 제가 수요일에 아이들 관련해서 좀 챙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신일날. 그런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아이들 학교에 가보셔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일도 마찬가지. 이게 아이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던지는 어떤 의견서라던가, 또 어떤 민원 처리 건들이 잘못돼가지고, 목요일에 좀 일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선을 뛰어넘어서 정말 위에 분이 어떻게 발벗고 나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갈수 있는 거죠. 목요일, 수요일이 고비가 될수 있는데, 목요일이 아마 더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임수일. 임수일은 충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재성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3월 20일 금요일 날에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일정들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만 금요일에 퇴근을 하시고 집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정들이 꼬입니다. A단계 해서 승인을 받고 B단계에서 넘겨서 C단계로 해서 거래처로 딱 보내면 끝이었는데 B에서 머물리는 거예요. 정체됐어요. 보류되고, 정체되고, 일이 잘못 꼬여가지고, 이틀 뒤에 다시 재확인해야 되고, 주말에 나와야 될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거의 뭐 야근 확정이 될수 있는 좀 암담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 목, 금다안 좋지 않냐고요? 다안 좋다기보다는 수요일보다는 목요일이 조금 크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본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이런 방해가 들어와서 금요일에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다운될 수 있죠. 그래서 집에 일찍 못 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재미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개해일입니다. 네, 목토일간 분들께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주말이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뭐 집에서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신다거나,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신다거나, 영화를 보신다거나,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금전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달에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건 주간 운세잖아요. 지금 하는 게. 저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올릴 거고, 작업을 해서. 21일에 어디로 가기로 하셨던 여행 계획 세우셨던 분들, 토요일에 이 여행 계획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될수 있는 거죠. 국내 여행이라든가 가까운 데 펜션 잡아놓으셨던 분들, 그리고 일요일도 한번 볼게요. 갑자일. 갑자일은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제 태지 환경에 놓일 수가 있는데, 하기로 했던 일 혹은 가기로 했던 직장의 입사, 이 부분이 불안정해집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입사가 취소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으실 수도 있고, 혹은 좋은 일도 또 있어요. 좋은 일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 임대차에서 건물주님에게 비용을 내지 못해서 되게 힘들어하셨던 무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일요일에 조금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건물주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그렇게 지나갈 텐데 우선 크게 이동이라든가 또 본인에게 좋은 변화온, 변동온 등이 방향을 바꾼다거나 시시각각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말운입니다.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계약을 맺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계약서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할수 있는 게 이번 주말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무토까지 했고, 이제 기토일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토. 볼까요?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이렇게 주중과 주말로 나눠지고, 20일이 충분이라고 했습니다. 충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기토분들께 월요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자영업자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가도 있을 것이고,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가정주부도 계실 거예요. 우선, 무토. 그것도 무오일. 네, 무토가 들어왔지만 이제 기토일간에서 보는 거니까 겁재가 되겠죠.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직장인,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이날 엄청 집중을 잘하실 거고요. 매출도 괜찮습니다. 경쟁자들이 모두 활발하게 일하시고 또잘 풀리니까 본인도 그만큼 집중을 하게 될것 같고요. 월요일은 달립니다. 일적으로 달립니다. 일적으로 탄탄하고 집중도 잘 되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그리고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기미일입니다. 기미일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게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 일 때문에 내가 휘말려서 좀 하루가 번잡스러울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이 화근이 돼서 이 사람들한테 해명을 하러 가야 된다거나 또 나는 정말 잘 되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전달을 드렸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닌 거죠. 오해해서, 곡해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은 가급적 사람들에게 하는 전달이나 말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네, 이날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일 수요일입니다. 경신일입니다. 이날은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고 계신 기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날 상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아이가 없는 그냥 일반 기토일간, 남자든 여자든 봤을 때, 이날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잘못할 수 있어요. 평상시대로 본인의 신년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확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돼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도 역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메신저로 나가는 거, 이 키보드 치는 것도 말이죠. 말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 날입니다. 특히 수요일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유일입니다. 이때는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또 환경지로는 유가 장생지거든요. 이때 장생에 놓이게 됩니다. 내 아이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칭찬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시험 점수가 잘 나와서 학과 점수가 잘 나와서 아주 축하해 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재능, 또 사업성 이런 부분 때문에 잘 풀려서 바빠지고 정신없고 힘들게 바쁘다기보다는 신이 나서 바빠지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매출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실속이 있는 날이거든요. 목요일이. 뭔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분들은 목요일날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을 보겠습니다. 불금이 돼야 될 텐데, 이날이 춘분이고, 임술일이죠.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금전이 좀 괜찮은 날이에요. 금전운이 괜찮고 그다음 로또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복권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재가 들어왔고 이건 이제 변화. 내가 원하는 변화예요. 본인이 끌고 오시는 변화. 변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작게는 부서 이동. 또 본인이 그 A에서 B로 업무를 바꾸고 싶었는데 그동안 잘안 되셨던 분들, 금요일에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원 성취하는 날입니다. 승인을 안 해줬던 위에 국장님께서 오늘 승인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동안 계속 뭔가 이제 반려당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풀리지 않았던 일이 풀릴 수 있고, 그리고 항변을 못했던 일들, 어떤 송사에 얽혀가지고 본인이 변호를 제대로 못하거나 항변을 못했던 일이 있었던 분들은 금요일에 기토일관 분들께서는 밖에 나가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항소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본인을 변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개해일입니다. 편제가 올라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태지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어디를 가고 싶었던 분들, 움직이지 못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내가 원하는 현금이 들어와서 크게 움직입니다. 장거리로 움직일 수 있어요. 꼭 여행 목적이 아니고요. 어디 시내를 가셔야 된다거나, 뭐 아울렛에 가셔서 뭔가를 사와야 돼요. 큰 마트를 가셔서 사재기는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걸 사서 이제 계약을 해서 오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토요일에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정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남편이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갑자기 일요일에 어떤 일이 생겨서 거주지를 옮길 수 있어요. 또는 지금 현재 싱글인 분들, 남자 여자 떠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 일이 생겨서 생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어떤 창고, 물류창고나 어떤 그 일반 직장이 아니라 뭐 생산직 쪽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서비스업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요일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이날은 또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보안, 주말 전에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보안이랑 그다음에 화재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일요일에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가게 이런 거좀잘 신경 쓰시고요. 불날 수 있는 물건들 이런 거좀 미리 좀잘 치워 놓으시고, 또 문도 좀잘 잠그시고 토요일 전에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사업장에 오랫동안 안 가셨던 분들은 미리 좀 가셔서 살펴보시고요. 자, 기토는 그런 운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이제 금일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금이죠. 네, 내용이 좀 많다 그랬습니다. 자, 미리 이렇게 멘트를 좀 적어놓긴 했는데요. 그래도 즉흥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거의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이렇게 쓰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적어놓은 부분은 몇개안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경금입니다.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주말이고 여기까지가 주중이고요. 한번 보시죠. 경금일간 분들은 16일 월요일에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해결을 했던 일이 오늘 이슈가 될수 있어요. 분명히 전주에 다 일처리를 말끔하게 끝내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본인의 일처리했던 부분이 갑자기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확장돼가지고 왜곡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감춰야 하는 일이 생겨요. 수치를 감춰야 한다거나 둘러대야 하는, 해명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뭐 뭐 진짜 뭐 죄인처럼 석고대자라는 뜻이 아니고, 좀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처리했느냐라고 회의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월요일에 마음 준비를 좀 하시고, 월요일에 누가 공격하면 아, 내가 오늘의 운세, 주간 운세를 봤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들었던 것 같은데 아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이제 기미일인데 이때가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때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거래처와의 약속 혹은 해당 팀과 팀 사이의 어떤 그 묵시적인, 암묵적인 해야 하기로 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이때는 여러 번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는요. A라고 했으면 A인지 정말 확인하시고, B라고 했으면 B인지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크로스 체크하셔야 돼요.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대로 해주세요. 근데 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본인만 체크를 못한 게 되니까 나중에 결과만 딱 보시고, 화요일은 팩트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평상시대로 그렇게 했어도 한번더 들여다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좀 조율을 하시던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화요일은. 그래서 화요일은 체크. 경금분들께서 조금 들여다봐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경신일이죠.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입니다. 이날은 문제 없어요. 이날은 수요일은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개인운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금 일간분들께서 주변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일이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은 평이합니다, 수요일은. 내 옆에 사람들도 잘 풀리고, 직장 상사나 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일이 나쁘지 않게 다 집중해서 잘 풀려요. 다 괜찮아요, 수요일은. 큰 사건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죠. 이때가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이제 환경지로는 제왕장경이 놓이게 되거든요. 쇳소리가 좀 많이 나는 날이에요, 이날은. 쇳소리. 날카로운 쇳끼리 부딪히는. 본인과 같이 경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시는 분들께서 언성을 좀 높일 수가 있고, 또 일적인 부분은 객관적으로 응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 좀 험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날 대화를 하실 때, 직장에서. 또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부드럽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좀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내 직장 상사가 오늘따라 짜증을 많이 부린다거나, 내 옆에 직원이 히스테리를 막 부려요. 심지어 막 키보드로 탁 치기도 하고, 아니면 수시로 옥상에서 불러내가지고 거의 뭐 싸우자 모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이날 운이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목요일이 좀 그러네요. 목요일이 조금 주변 사람들 예민하니까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요. 이날 스트레스. 이제 금요일 볼까요? 임수리. 춘분이에요. 이날이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식신이 들어온 날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 맛집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트 하시잖아요. 뭐 남자랑도 데이트할 수 있고 여자랑도 데이트할 수 있고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아니면 뭐 엄마랑 같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버지랑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식사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이 생겨요, 이날. 모든 경금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대체적으로 밥 먹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식사 대접을 하시거나 받으시거나 아니면 같이 밥을 먹을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달시켜서 같이 드실 수도 있고 집에서 이렇게 홈메이드로 음식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먹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금요일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일이 생깁니다.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개해일이 토요일이고요. 갑자일이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아이가 아플 수 있어요. 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아이 키우시는 경금분들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병원에 가서 혹은 의료기관이나 자원봉사 같은 걸 가게 돼가지고 기증활동을 한다거나 기부활동을 할수 있어요. 토요일에. 이 토요일은 봉사활동 하시기 딱 좋은 날이죠. 마스크 쓰고 최전선에 가셔서 봉사활동도 할수 있으시고, 아니면 이제 뭔가 물품을 어려움 있는 분들께 도시락 봉사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신다는 거죠, 토요일에. 뭐라도 하신다는 거죠. 기부를 하시든 기증을 하시든. 꼭 몸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금액적으로 또 기증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들어온 날이거든요. 여기 있어요. 모기. 목기운이 여기 있고,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일요일에 갑자기 금전이 없어서 좀 애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날인데, 이동이 안 돼서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칩거 하시거나 컴퓨터 하시면서 지낼 수 있고, 핸드폰 보시면서
하루 종일 지낼 수 있습니다. 사진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고요. 원래 사기로 했던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이 가격이 뛴 거예요. 그래서 못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구매에 대한 계획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될수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이렇게 경금까지 했고요.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역시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입니다. 이렇게 주중이고 또 주말이죠. 그리고 20일이 춘분이라고 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신금분들도 월요일 이제 출근을 하시게 되면은 직장인분들 많이 보시죠. 월요일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제노입니다. 이날은 주변 가족들 중에서 주로 어머니 혹은 본인을 보살펴주는 부모님 양쪽 다 건강을 좀 봐주시고요. 이게 병지거든요. 병지라서 이분들이 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직접 모시고 가지는 않더라도 혹은 진단서라던가 진단서 말고도 또증 많잖아요. 이런 진단서 말고 어떤 검안서라던가 이런 증서 주로 어떤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신다거나 요청을 하셔야 할수 있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또 증명 서류 관련해서 요청을 할수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관과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적으로는 이제 화요일 날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기미일입니다.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쇠쥐에 놓이게 되는 쇠쥐 환경이죠. 쇠쥐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원래 하기로 했던 일적인 부분들이 도움이 좀 많이 들어와요. 혼자서 하기로 했던 일인데 부서의 도움을 받으신다거나 기관장의 도움을 받으시게 된다거나 혹은 좀 든든하게 내가 쳤던 사고에 대해서 수습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그래서 좋은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경신일입니다.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날 수요일에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은 신유일입니다.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날은 협의가 잘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협의가 잘 된다는 뜻은 일이 잘 된다는 뜻이고요. 일 처리하는데 큰 방해가 없이 지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금요일 임수일 보겠습니다. 임수일은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날 말실수를 할수 있어요. 혹은 인터넷에 요즘 글이나 영상 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본인이 올렸던 콘텐츠나 저작물, 그러니까 영상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이런 저작물이 너무 선을 넘은 거죠. 너무 너무 앞서 나간 거죠. 그래서 경고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금요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개일인데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이 놓이게 되거든요. 이날은 외출을 할수 있어요. 좀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갈수 있고 거의 여행이죠. 예, 근거리든 원거리든 나가시게 될것 같습니다. 나가셔서 해보지 않았던 것들 하시게 될것 같고 몰래 다녀올 수 있어요. 몰래 이게 중요합니다. 토요일은 몰래 나갑니다. 스릴 있는 날이 될것 같아요. 일탈. 얌전했던 분도 토요일에는 과감한 시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을 볼까요? 일요일은 갑자리입니다.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날도 어디 멀리 가실 것 같아요. 특히 멀리 나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둘다 이동이긴 한데 이 이동은 꼭 좋아하는 사이뿐만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남자면 어떤 여자랑 갈 일이 생기고 내가 여자면 어떤 남자랑 갈 일이 생기는 거죠. 남자 여자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꼭 본인이 어떤 뭐 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이뿐만 아니라 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도 될수 있고 또 아들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같은 연장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하고 뭔가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일, 바쁘게 돌아다니는 일이 일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일. 이게 일요일에 생길 수 있어요. 갑자 일에. 그래서 주말인데도 굉장히 빠듯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금일간까지 지금 또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또두개 남았죠. 두 일간. 목과 토금수 이렇게 제가 그려놓을게요. 따라오시면 되고요.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입니다. 이렇게 주말이고 이렇게 주중입니다. 월요일, 모호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이게 돼서 학생이라면 학교가 그리고 직장이라면 회사가 또 사업가라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사업장이 오늘 좀 불안합니다.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계속 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예. 고정되지 못하고 공지가 계속 번복이 된다거나 또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기미일인데요. 이날은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일이죠. 이날은 좀 좋은 날이에요. 이날은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희망적인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학업의 비전이죠. 비전에 대해서 활로가 생깁니다. 막혔던 일에 이제 마무리가 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조금 진전이 생겨요. 그래서 미일은 괜찮은 날입니다. 화요일은. 좋은 소식,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길 거고요. 이제 경신일이 18일인데, 요날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요, 이 원숭이 날에는, 수요일에는, 학생분들은 과제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일폭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쁘고, 집중도 잘 돼요. 일에 푹 빠져서 지내실 것 같아요. 일폭탄도 떨어지지만 일을 다 처리해 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쁘기 때문에. 야근각입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요일입니다. 이때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때가 본인이 하셨던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분리될 수 있어요. 기존의 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기관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까지는 A라는 그 기관 밑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산하단체처럼 떨어져 나와서 B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부서가. 본인의 일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소속이 바뀔 수 있어요. 즉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소속이 변경이 될수 있어요. 이게 19일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분리될 수 있고 이사를 나간다거나 독립을 할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이게 목요일날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구역상 여기 A동에 속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B동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일뿐만이 아니라 거주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었던 장소가 어떤 구역에 있었는데 이제 기숙사처럼 다음 주부터는 어디로 옮겨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변동이 생깁니다. 이동수가 생기는 거죠. 그런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게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임술일인데요. 이날이 이제 충분이에요. 충분은 낮가봄이 같습니다. 낮가봄이 같아지는 날. 그게 임술일, 금요일입니다. 이때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을 수가 있어요. 내 가족이나 내 친구, 나와 함께 사는 룸메이트가 오늘 본인에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무슨 선이냐?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분담을 하기로 했으면 뭐 냉장고 안에서 어떤 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날 선을 넘는 행동을 가까운 사람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화 통화도 문자만 보내기로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통화를 한다거나 아주 사소한 것부터 혹은 직장 상사가 내 일은 원래 건드리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간섭을 한다거나 그래서 금요일에는 벌어질 수 있는 일이 간섭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겁니다. 간섭을 당하는 거. 토요일 요일 보겠습니다. 개해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이날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걸록장경에 놓이게 되는데 같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날 본인들의 의사대로 행동대로 굉장히 잘 숨어 다녀요. 자신의 의도대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본인의 동창이나 친구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날 토요일에 어디 단합대회 같은 걸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 시국에. 단합대회를 가시게 되는데 본인은 안 가도 되는데 이 사람들끼리 잘 뭉쳐서 정말 잘 놀고 정말 잘 일하고 또 놀고 먹는 부분이 아니라 뭐 사회에 기부 활동을 하겠다. 뭐 봉사 활동을 하겠다. 이게 또 토요일 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 활동 자체가 빛나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그리고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갑자일이거든요.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 뭔가 좀 해보려고 하시는 일들, 취미생활도 그렇고 직장에서 일을 가지고 왔잖아요. 본인의 사업 또 일. 이런 자잘한 것들이 오늘 너무 과하게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집에서 굳이 일을 안 해도 되시는데 집에까지 일을 가져와서 다른 일 하나도 못하고 오늘 막다 이렇게 벌려놓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안될수 있고 또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양초를 만들어서 혹은 집에서 이제 사업장에서 문이 닫혀가지고 폐쇄가 돼가지고 내가 집에서 해보려고 막 캔들 만들려고 다 버려놓은 거죠. 비누도 만들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폭발이 된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주방을 다 치워야 한다거나 오히려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해보는 목적보다 내가 했더니 손해가 더 커더라.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이렇게 임수까지 했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네요. 이제 대망의 개수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보겠습니다.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입니다. 이렇게 주말이고 이렇게 주중입니다. 그리고 임수일은 춘분이고요. 춘분은 낮과 밤의 시간이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16일 월요일은 우선 여기 보시면 토가 관이거든요. 관성, 그것도 정관이 들어온 날이에요. 정관이 들어오고 환경지로는 이제 절지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개수분들께서 오늘 위에 기관장이라던가 뭐내 조직을 이끄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 변동이 생겨서 내가 소속을 다르게 가셔야 되는, 심지어는 심하면 이직이 또될수 있어요. 회사 직장을 옮겨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일도 생깁니다. 언제다? 월요일. 월요일 갑자기 막 압수를 해가서 뭐 감사부서에서 다본 다음에 개별 면담을 들어간다거나, 월요일에 좀 두들겨 맞는 듯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에 놓였습니다. 단지 이 글자만 보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요거 위에 거 경자년의 기묘월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기묘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적이 있었던 분들, 본인에게 좀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에서의 어떤 반대편 무리들, 이분들이 오늘 힘을 잃습니다. 즉, 여기 월요일에 어떤 감사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 화요일에는 내 반대편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손발이 묶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내 부서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제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해방이 되는 날이에요. 내 적들이 날아가는 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경신일인데요.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 신이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미리 약속받았던 일들이나 어떤 일정이라던가, 또뭐 박람회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올림픽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모든 일정, 약속, 박람회, 올림픽, 뭐 회의 일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무효 처리가 돼요. 취소 혹은 보류 아니면 일정이 취소된다는 건 뭐겠어요? 본인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조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뒤죽박죽 될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목요일 한번 볼까요? 목요일은 신유일이거든요. 우선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제 이 유가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거든요. 일정이나 박람회나 올림픽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일들이요. 목요일에는 더 이상해져요. 우선순위 갖고 올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리가 되기는 하는데, 왜 양말 담을 곳에 바지가 담기고 바지 담길 곳에 양말이 담기는 것처럼 피규어로 치면은 머리랑 몸이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짝짝이로 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병지에는 짝이 안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짝이 안 맞고 상황이 안 맞는 일들이 자꾸 엎치고 겹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그릇에 담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가 또이 개수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입을 뜻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입 주역은 이제 호수를 뜻하는 택인데 말이 왜곡될 수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은 목요일, 신요일, 16, 17, 18, 19일이죠. 지금 19일이라고 적어놨어요. 19일에는 말이 왜곡이 될수 있는 날. 품에 나는 이렇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 전달이 이상하게 없던 말이 부풀려져가지고 거기에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상하게 일처리가 되는 거죠. 금요일 보겠습니다. 임술일입니다. 이때는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목요일 날까지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금요일에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정말 노련한 사람이 나타나서 짜잔! 하고 일을 해결해 주는 거죠. 든든하게. 아주 든든하게. 본인이 도와주세요 해서 왔을까요? 운적으로 굳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날 구세주가 나타나고 사람이 들어와서 해결을 해준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제도권에서 제도에 의해서 흐지부지 되거나 이 사건 자체가 아니면 이제 수습할 수 있는 시간대를 벌어줄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갈 거고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볼게요. 주말입니다. 이런 아주 버라이어티한 주중을 보내시고 이제 개해일을 맞았어요. 토요일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이 놓였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쉬고 싶으면 쉬시고 회사에 나가서 큰소리 치고 싶으시면 토요일날 일하시는 분은 큰소리 칠수 있고 또 본인이 혼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그 사람한테 복수도 할수 있어요. 심지어 일요일 한번 볼까요? 일요일은 갑자일입니다. 갑자일은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걸록장경이 놓이게 되거든요.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일요일에 굉장히 좋아요. 특히 연예인분들. 어떤 쇼 행사가 일요일에 잡혀 있는 거예요. 행사가. 근데 그 행사 때, 뭐, 오디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경연대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연대회. 갑자일 일요일, 이때가 22일이네요. 이 20일에 제 실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력을.
자, 이렇게 전체 일간에 대해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인트로 때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들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또 볼게요.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지금 경자년의 임수였고 기묘의 갑의 시기를 지나서 을목이 20일짜리가 시작이 돼서 4월 4일까지 이 흐름이 계속될 거예요. 예, 자묘형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대외적으로 계속 시끌시끌해요. 분위기 자체가 시끌시끌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경금과 기토가 지금 있잖아요. 예. 경금이 더 세지거든요. 이 기묘월에는 기묘라고 하는 기둥만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병지예요. 경자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좀 되게 겁먹었던 글자였고, 기묘월이라는 이 월을 좀잘 견뎌야 하는 이유가, 묘라는 글자는 이렇게 한쪽이 꼬리가 깁니다. 그리고 두 개로 쪼개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선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악의 일은 저만큼 더 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 이 악을 다 처단하는 게 아니라, 악에 반에 반에 반밖에 해결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묘월은 견뎌야 하시고, 너무 외부에 지금 알려진 일만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곧 경진월이 다가옵니다. 경진월이 다가오게 될 거라서 제가 4월달 운세를 미리 또 월별 운세 올렸죠. 필요하신 분들은 경진월 운세 영상 꼭 봐주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몰아서 월요일 전까지 운세 영상을 작업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조만간 실시간 방송 예고 드릴 테니까 그때 방송 시간 맞는 분들은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의 운세 영상을 잠깐 멈추게 된 부분은 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매일매일 산책도 나가고 운동은 하고 있는데 원래 좀 처음부터 허리가 좀안 좋았던 거라 회사 다닐 때도 허리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당분간은 이렇게 주간 운세를 한번 또 나가볼게요.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저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더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간 운세라니까 또 매일매일 올리는 거 디테일하고는 또 다르게 포인트를 또 제가 보고 이렇게 강한 건 강하게 하는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 운세 때 뵙겠습니다. 그때는 3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운세 영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되고요. 타임라인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